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안동입니다. 구역별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주안동에 아주 저렴하게 나온 소형 상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시민공원역에서부터 신기시장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 구역이 군데군데 완공된 모습과 건축 중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이 완료되어 입주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한창 건축이 진행 중인 재개발 구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주안동이고요. 구도심과 신도심이 확연하게 이제 구분되어 보이는 주안동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가주택은 현재 재개발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구도심 지역이고요. 이곳의 최소형의 상가주택 건물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합니다. 대로에서 접어들어온 이면도로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용 주차장이 군데군데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건너편에 보이는 새로 건축 중인 재개발 지역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곳입니다. 이면 도로 쪽에는 근린 생활 시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요. 단독주택과 빌라, 그리고 상가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재개발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대단지 아파트 출입구에서부터 이면도로 골목도로로 곧게 뻗어 있는 지역에 보시는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용 주차장과 함께 상가주택과 빌라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구도심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히는 주차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는 곳이고요. 지적도에 보시는 것처럼 국도로를 접하고 있는 잘생긴 사각형의 대지 15.4평과 건평 44.4평의 지하 없는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최소형의 상가주택 건물이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년도 약 20년이 좀 넘은 단독주택의 근생시설이고요. 매매가는 상가주택 가격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저렴한 2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 임대는 보증금 800에 월 90만 원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주하며 임대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초소형의 상가주택 건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상 4층에 완벽한 형태를 갖춘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3층 주인 세대의 내부를 보시면 자그마한 거실과 주방을 갖췄고요. 널찍한 안방과 중간방, 그리고 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자동차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문화가이시도 자동차 약 3분이면 다다를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과 빠른 접근성을 가진 위치입니다. 신기 재래시장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장 통로에서부터 곧게 뻗은 이면 도로가 본 상가주택 건물과 함께 접해 있습니다. 관리 상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양호한 상태이고요. 투자와 수익 거주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소형의 상가주택입니다. 구역별로 재개발이 진행 중인 주안동의 특성상 현재 이 상가주택의 위치도 머지않은 시간에 재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매가 2억 7천만 원, 아주 저렴한 가격의 매매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투자와 거주 수익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초소형의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